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성어 익히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문 수업 자료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85번 보시겠습니다. 주, 경, 야, 독. 주는 낮주, 밤, 야. 경은 밭갈 경, 독은 읽을 독. 여기 쓰인 밭갈 경자는 농사 짓는다, 즉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 독은 독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해석 한번 해보시면,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속뜻은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꿋꿋이 공부하는 것을 두고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86번 보시겠습니다. 주, 마, 간, 산. 주는 달릴 주, 말, 마. 간은 볼, 간. 외, 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 그러면 산이 자세히 보일까요? 언뜻 보일까요? 그래서 속뜻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마간산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마간산이라는 말입니다. 87번 보시겠습니다. 진퇴양난. 나아갈 진, 물러날 퇴. 진퇴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섬, 이런 뜻이죠. 두양, 어려울 난. 양난은 두 가지가 다 어렵다. 나가고 물러남이 둘 다 어렵다 라는 뜻으로, 속뜻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두고 진퇴양난이라는 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88번 보시겠습니다. 차, 청, 차, 규. 규라고 있지요. 차는 빌릴 차, 여기서는 빌려줄 차자로 쓰였습니다. 청은 대청청, 안방규. 대청을 빌려주니 안방을 빌려달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속뜻은 남에게 의지하다가 차차 그 권리를 침범함, 또는 우리 속담에 사랑채 빌리면 안방까지 달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차청차규라고 하죠. 89번 창해일속. 풀창 또는 큰 바다창,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해, 속은 조속, 좁쌀이라는 뜻이죠. 푸른 바다에서 하나의 좁쌀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의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나타낼 때 넓고 깊고 푸른 바다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좁쌀만한 하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니 누구한테 잘난 척할 수도 없고 남한테 거만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창해일속. 그 다음에 90번 보시겠습니다. 천려일득. 천은 일천천, 려는 생각할 려, 득은 얻을 득. 여기 천이라는 뜻은 많이, 매우, 깊이, 오랫동안,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는 생각할 여자니까 천번 생각하여 하나를 얻음, 이렇게 직역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천려일득이란 말을 쓰죠.
이제 91번 보시겠습니다. 천신만고. 신자는 매울 신. 여러분, 신라면 들어봤죠? 그럴 때 신이라는 것은 고통, 고생,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고도, 고통, 괴로움, 그렇게 쓰이죠. 천번의 매운 것과 만번의 쓴 것. 그런 말로 합해지면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하는 것을 천신만고라고 합니다. 92번 보시겠습니다. 풀을 청, 나, 올, 출, 어조사, 어, 쪽, 람. 여기 쪽람이라고 할때 쪽이라는 것은 풀 이름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풀, 거기에서 푸른색 염류를 뽑아냈다고 하죠. 해석을 해보면 풀을 청자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 한번 나온 그 푸른 빛깔을 또 물들이고 또 물들이다 보면 실제로는 쪽이라는 풀보다 더 푸르게 된다는 의미에서 속뜻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것을 두고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그와 상응하는 구절은 빙생어수 한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빙 물수에서 얼음은 물에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차갑다라는 말에서 제자가 스승을 넘는 것을 두고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두 글자로 줄이면 풀을 정자 쪽람자를 써서 청남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93번 보시겠습니다. 초, 지, 일, 관. 처음, 초, 뜻, 지. 한, 일. 꿰뚫, 관. 뚫을, 관. 처음 먹은 뜻으로 끝까지 꿰뚫어짐. 이라는 뜻으로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를 나타낼 때 초, 지, 일, 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94번, 태산, 북두. 클태, 뇌산, 북녘, 북. 그 다음에 별두. 태산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중국의 모든 황제들이 황제에 등극하면 태산 정상에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가장 큰 산. 그런 의미. 최초의 하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북두는 하늘에 떠 있는 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태산북두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말 속뜻은 누구나 다 우러러 볼 만큼 높은 산, 누구나 다 머리만 들면 보이는 북두성이라는 뜻입니다. 95번 보겠습니다. 파, 죽, 지, 세. 파는 쪼갤 파자고 죽은 대나무 죽자지요. 세는 형세 세 또는 기세 세자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잘 살펴보셨는지요? 대나무는 부러지지는 잘 않고 이게 쪼개지지요. 그래서 쪼개질 때는 거침없이 끝까지 쭉쭉쭉 잘 쪼개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파죽지세라고 하죠. 그 속뜻은 일이 거침없이 앞으로 쭉쭉쭉 잘 풀린다는 모양으로 파죽지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96번 보시겠습니다. 풍전등화. 바람풍,
앞전 등불 등, 불화. 바람 앞에 등불이란 뜻이죠. 지금이야 형광등을 켜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관련이 별로 없지만 예전엔 그 촛불처럼 등잔불을 켰었죠.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질세라 바람 따라서 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뜻은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오래 견디지 못할 상태를 두고 풍전등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97번 보시겠습니다. 학수, 고, 대. 학학, 머리수, 괴로울, 고, 기다릴 때. 학이 그냥 서 있는데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괴롭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림을 나타낼 때 학수, 고, 대라는 말을 씁니다. 98번 보시겠습니다. 호, 가, 호, 위. 호는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고 가는 빌릴 가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가짜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빌릴 가짜로 해석을 합니다. 호랑이 호, 위는 위세 위 또는 위엄 위. 해석을 하시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자기 행세를 한다는 말로 속뜻은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두고 호가 호위라는 말을 씁니다. 99번 보시겠습니다. 화룡점정. 화자는 그릴 화자예요. 용은 용용, 점은 점찍을 점, 정은 눈동자 정자예요.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에 점을 찍음, 그런 뜻으로 마무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속뜻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을 두고 화룡점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0번째입니다. 회자정리. 회는 만날 회, 자는 사람 자, 회자는 만난 사람이란 뜻이죠. 정은 정할 정, 정해질 정, 리자는 떠나갈 리. 그러면 떠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 만난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으로 만나면 헤어지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는 말로 회자정리라고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